하이와요. 하이와요, 요양입니다. 오늘은 M1A와 SR25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 해요. 일단 SR25와 M1A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가성비 모딩은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모딩은 본인들이 알아서 구매 가능한 영역에서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왜 저는 가성비 모딩을 취급을 안 하냐? 저는 어설픈 모딩을 쓸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싸고 좋은 걸 쓰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5레벨 찍었어. MP7이 뚫리기 전까지 내가 쓸수 있는 최선의 쓸만한 걸 쓰는 편이에요. 상점에서 파는 것만. 뭐 예를 들어서 엄프를 쓴다거나 아니면 5탄 스카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파파샤를 써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쓸수 있는 총 중에서 그냥 최선의 총을 쓰는 편이고 라플비를 쓴다거나 어설프게 막 가성비 M4, 가성비 뭐 M1A 이런 거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그냥 가성비 M1A 쓸 바에는 그냥 라플비를 써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SR25와 풀모딩 M1A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 에르고 M1A가 34.5, SR이 48.5. 그리고 무게 M1A가 7.4. 그래서 에르고도 그렇고 무게 문제로도 그렇고 아마 M1A가 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리코일 M1A는 59, SR25는 71. 줌 속도 SR25예요. 그리고 M1A 좀 오래 걸리죠? 예, M1A가 역시나 줌 속도가 더 훨씬 오래 걸려요. 그 다음 좌우반동은 154, 106. 근데 좌우반동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 단발 광클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RPM 속도는 똑같고 그래서 아마 단발 광클 속도는 비슷할 거고 단발 광클은 제 손가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똑같은 속도일 거예요. 좀 달라가지고 M1A가 좀더 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마 거의 똑같을 거고 MOA 같은 경우에는 M1A가 조금 더 정확도가 좋으니까 뭐한 200m, 300m 이상 쏠 때는 M1A가 더 정확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M1A는 탄창이 30발 탄창도 있고 50발 탄창도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장탄수가 많아서 장점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SR25는 20발 탄창이 최대입니다. 쐈을 때 반동 회복 속도. 훨씬 빠르죠? SR25가 줌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SR25 같은 경우는 그 수급처가 레이더라는 수급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8만 원 정도면 살수 있고요. M1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정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더 풀모딩으로 가는 이 사스 모딩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구매를 하면 메카닉 3레벨 요 담배 18개로 교환이 있는데 요게 대충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상점 메카닉 만 랩에도 한 12만 원 정도에 팔고요. 그래서 총값은 M1A가 더 비싸요. 근데 이제 보면 파츠가 똑같거든요. 소음기도 똑같고 조준경도 지금 똑같이 맞췄고 손잡이도 똑같고 뭐 뒤에 개머리판도 똑같고 손잡이만 다른데 손잡이는 M1A는 이 손잡이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에르고가 15가 오르고 이 손잡이는 12가 오르는데 얘가 17,000원 얘가 17,000원 둘이 손잡이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SR25가 좀더 싸게 에르고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A의 장점은 여기 보시면 레일이 기본적으로 장착형인데 얘는 직접 사서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이런 거 사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SR25는 개머리판을 다 사야 되는데 M&A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요 뒤에 고무패드만 사서 달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그래서 둘 다 가격이 30만 루블에서 이제 몇천 원 정도 차이 나는, 그래서 딱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점 뚫기 전에 절대 모딩총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총이 지금 32만 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소음기 가격이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원래 있는 것들 제외하면 여기서 한 7, 8만 원 더해지는데 거의 31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만약 이거를 유저한테 산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 지금 소음기도 아직 못 샀는데 고무패드랑 57만 원이 넘죠? 예, 말 같지도 않은 금액이 돼요. 그래서 제가 퀘스트를 깨서 상점을 뚫기 전까지는 절대 모딩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절대로 유저들한테 이렇게 사서 쓰지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래서 결론은 SR25와 M&A는 둘 다 풀모딩 비용이 이렇게 조준경을 썼을 때 31만 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M&A보다 SR25가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모딩 수치는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신 장점은 M&A가 장탄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SR25로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넘어갈게요. 아, 보스 떴네. 보스. 아, 보스가 아니라 그냥 스캐브도 저거 쏘지. 일반 스캐브일 수도 있고. 오야, 아, 깜짝 놀랐다. 기관총 안 잡고 있네. 보스 있다. 보스 있네요. 3명 컷.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지? 르샬라 부하가 4명이었나? 그럼 둘 남았네. 아, 여기 왜 있어? 이거 뭐 보스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발소리가 나는데. 어? 잠깐만. 이게 르샬라가 아니면 위에 르샬라 이미 죽어 있다는 거야? 아, 르샬라 여기 죽어 있네. 여기 스캐브 둘 있던데. 저거. 빨리 많이 구했어.
다 간지야 나 페미니스트. 어두우니까 날이 흐리니까 더 잘 보이긴 하네. 레이저 사이트. 스케보? 어디? 와, 씨. 헤드를 때리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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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죽. 오른쪽에 PMC인데 총살이 들어보니까 잡을만할 것 같아요. 총알이 좀 부정한 게 불안하긴 한데 탄창이. 이제 듀오인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뺐고 일단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캔슬을 하고 뒤로 뺀 건가? 뭐야 뒤에서는? 어? 누굴 향해서 온 거야? 누굴 향해서 온 거야? 여기 안에 있었구나. 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가까운데? 얘 도망간 거 아니야? 오, 스트레스 안 보여. 아, 미친, 6회 본 거 같은데? 아니, 스케 본데? 뭐지? 얘 6캐브야 일반 스캐브야. 아 이거 일반 스캐브 같은데? PMC 지금 몇 분이지? 11분. 이제 탈출해야겠네. 미호판 PMC도 많이 죽이고
보스도 잡고. 참 이렇게 운이 좋으면 좋을 텐데.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